아이고, 이렇게 좋은 관광지에서 이렇게 촌스러운 포즈 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자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카오 와서 어디를 촬영해야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들지 잘 모르셔 하시길래 제가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서 촬영을 할 텐데요. 어디가 이쁜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또 뭐예요? 연인이죠. 연인끼리 사진 찍기 좋아야 될 텐데 저 혼자 찍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여친 대역을 해줄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냐면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 제 1일 여친이 돼줄 친구입니다. 안녕. 근데 이 친구가 사실 1일 여친 하자고 하니까 아 오빠 굳이 꼭 1일 여친이라고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 했어요. 기분 나빠 그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영혼이 1도 없이 얘기하죠? 네. 소울리스. 소울리스. 아무튼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온 곳이 어디냐면 세나두 광장이에요. 여기가 크리스마스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나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찍으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찍을까? 커플은 어떻게 사진 찍나요? 커플들이 어떻게 찍는지 다 까먹었어. 기본적인 하트부터 해보자. 찰칵. 자, 팔짱 껴봐, 팔짱. 망했어. 망했어, 이번 거. 우리 커플 안 돼본 지 너무 오래돼서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망했어, 지금. 여기 세나두 광장 정말 이뻐요. 우리가 지금 잘 살려내지 못해서 그러는데 꼭 한번 오세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 이동. 두 번째 코스,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마카오 반도에 있는 MGM 호텔입니다. 네,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커플 사진을 너무 못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잘 찍을 수 있도록. 자, 그럼 가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 뒤에 수족관이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수족관도 예쁘고 나무에 조명이 반짝반짝한 게 진짜 너무 예뻐요. 좋아. 그래, 좀 이쁘게 섹시하게. 말 잘 들어. 안녕.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파리지앵 호텔입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어디서 사진 촬영을 해야 잘 나왔다고 소문이 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정말 인생샷 제대로 나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정말 커플처럼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니에요? Nope.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지앵 호텔 맞은편으로 오셔서 촬영을 하는 게 정말 잘 나와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나오고 한 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해. 자, 하나, 둘. 아이고, 이렇게 좋은 관광지에서 이렇게 촌스러운 포즈 하지 말아요. 자, 브이. 어떠셨나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나요? 첫 포즈를 취할 수가 없어서. 노려보는 거예요? 야.
자, 오늘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손은 이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갔던 코스처럼 세나두 광장, MGM, 파리제 모텔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인생샷 제대로 나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느끼면서 연인끼리 사랑스러운 포즈와 함께 더욱 달콤한 그런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제 막원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